자, 우리가 이제 헤드도 던져야 되고 헤드도 뿌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, 공을 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같이 나가면서 내가 힘을 쓴 거에 비해서 헤드 스피드는 많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오른쪽 어깨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. 계속 털어줘야 됩니다. 자, 골프 칠 때 드라이버, 팔의 움직임, 어깨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내 몸이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, 오면서 오른쪽 회전 근개가 털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자,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고 바깥쪽으로 튕기듯이 올려보세요. 그러면 백스윙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다운스윙 될 때도 우리 몸이 타겟 쪽으로 도는 데 있어서 이때 이 오른쪽 어깨도 같이 털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,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 몸이 도는 대로만 계속 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 스피드가 여기에서 느려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보면 오른쪽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, 몸에 최대한 가깝게 딸려오면서 마지막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. 오른쪽 어깨 회전 근개가, 그러면서 팔꿈치, 손목까지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팔의 움직임만 보면 이게 끝입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왼 벽을 만들어준 타이밍만 살려주면 더 강한 헤드 스피드가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감긴다. 제가 전에 역동적인 스윙 할 때 제자리까지만 몸을 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, 사용한 만큼만 이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털리듯이 클럽 헤드를 던져줍니다. 그러면서 왼벽을 세워주면 강한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1번 제자리, 2번은 왼벽과 동시에 오른쪽 어깨가 털어지는 느낌. 그리고 따라가서 스윙.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이 비거리 혹은 헤드 스피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오른쪽 어깨를 그냥 가만히 두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골프 선수들의 부상이 많이 나오는 데는 이 어깨, 회전 근개 이런 데 많이 오고요,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부상이 많이 오는 데는 이런 팔꿈치, 엘보우에 부상이 많이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어깨를 털어줌으로써 임팩트 때 충격이 분산이 되는데,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딱 치니까 이 충격이 흡수가 됩니다, 몸쪽으로.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팔꿈치라든지 엘보우에 많이 부상이 오고요, 더 심하면 날개뼈에도 뭔가 큰 타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오른쪽 어깨가 최대한 비틀어 보고, 그러면은 야, 이게 회전 근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느껴져요. 그리고 백스윙 들어서 우리 몸이 타겟 쪽으로 돌면서 오른쪽 어깨도 탁 털어주듯이 던져 보는 거예요. 몸이 도는 게 아니고 어깨만 돌려서 이 회전 근개가 움직이죠. 이 회전 근개로 백스윙, 몸이 돌면서 이 회전 근개로 탁 던져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전혀 몸에 무리가 안 가고요,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파워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몸에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. 하지만 헤드 스피드는 지금 116까지 나왔고요, 비거리는 282m. 방금은 제가 이렇게 딱 끊었지만 얼마나 빨랐어요, 지나간 헤드 스피드가. 이때 그냥 놓았으면 따라가서 피니쉬가 만들어지겠죠. 이 오른쪽 어깨, 특히 이 오른쪽 팔을 자꾸 타겟 쪽으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뭔가 똑바로 보내려고 한다는 어떤 마음보다는 정말로 이 헤드가 던져질 수 있게끔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.